비가 오고 난 뒤라 날씨가 더 깨끗하고 공기마저 좋다. 10년 가까이 나는 마지막 화요일에는 이곳 팔공산을 향한다. 선명여유원. 지체장애인들이 있는 곳이다. 5년 전 이사를 하기 전 동네에서는 이곳이 15분에서 20분 남짓이면 올수 있는 거리였는데, 지금은 50분에서 1시간이나 길게 걸린다. 이곳에서 나는 남자방 이발 봉사를 해오고 있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몸이 불편한 이들을 보고 놀랐던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었다. 대구에서 큰 편에 속하는 이곳 선명요양원은 아픈 사람들도 무지 많다. 이분들을 보면서 내가 신랑이,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건강해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을 한다는 것조차 죄송스러웠다. 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18세 정도에서 한 60대까지 다양했던 것 같았다. 중증에서 경증까지 다양하다. 부모님이 계셔서 주말에 집을 다녀오는 이들도 있고, 버려진 이들도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불편한 몸으로,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거나 하는 돌발 행동 등으로 많이 무서웠던 적도 있다. 그중 가장 기억이 나는 분이 계신다. 앉아서 겨우 엉덩이를 움직이시던 분인데, 손발이 다 돌아가 계셔서 미용의자에 앉지도 못하신다. 머리숱이 무지 많으신데 수염도 엄청 많았다. 의자 등받이를 힘겹게 잡고 앉으셔서 나를 바라보며 "엄마, 엄마"라고 서툰 말을 했다. 그때 어린아이를 키우던 나는 가슴 한쪽이 아리고 너무 아팠다. 그분을 커트하는 동안 엄마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우리 아이들보다 더 많이 들었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나서 참느라 혼도 무지많이 났다. 40이 다 되어 가시던 그분의 나이는 벌써 50이 다 되어 간다. 아직까지 나를 보며 엄마라고 부르는 그분을 나는 의자에 조심히 앉히면서 "네, 잘 지내셨나요?" 라고 말을 전한다.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자에게도 "엄마, 엄마"라 부른다. 고등학생이 둘이나 있는 날은 흰 수염이 덥수룩한 아들까지 아들이 무지 많다. 그래서 고맙다. 예전에 봉사하는 이 길은 솔직히 힘든 날이 더 많았는 것 같았다. 아이를 키우는 지금은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인지 평온한 마음으로 찾을 때가 많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곳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늙고 이제는 세월을 함께 보내는 것 같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반겨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라는 걸 50이 되어가면서 나는 또 알아간다.